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 반가워요. 오늘 또리에게 무슨 신나는 일이 있나봐요. 우와 신난다. 아빠 정말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세자전거 사주시는 거죠? 그럼 사주고 말고 아빠가 약속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니? 네 알았어요. 짱구 친구가 좋다 말았네요. 우리 또리 친구도 전도사님 생에 가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축복을 받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축복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답니다. 형 에서와 동생은 야곱이었어요. 엄마 리브가는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에서야! 너의 어머니 에서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는 큰아들이란다. 아니 이 집안을 지켜야 되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어서 양이 어떤가 보고 농사를 잘 짓는가 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동생도 잘 돌봐야지. 아니 엄마는 맨날 나보고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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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큰아들이 귀찮아 죽겠어. 난 큰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나는 사냥하고 놀이하는 게 더 좋아. 치, 내가 뭐 야곱보다 얼마나 더 먼저 태어났다고 내가 형형형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게 다 소용이 없어. 난 놀러 다니는 거야. 난 사냥에 다니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 리브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야곱, 야곱, 내 엄마. 엄마 좀 도와주겠니? 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엄마, 아 이렇게 무모하고 드시다가 허리 다치면 어떡해요. 아이고, 야곱, 네가 큰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니? 야곱, 야곱. 네, 네 아빠, 저예요. 어, 야곱. 아이, 너 여기 있었구나. 나 좀 도와주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곱은 바로 집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기도한 것과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섬긴 일을 매우 매우 기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긴 게 너무 좋아. 하나님 항상 나를 축복하시거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나는 사냥할 거야. 에서, 지금 집안이 이렇게 많은데 사냥하겠다니 전 가서 노루 사냥해서 노루를 잡아올게요. 에서, 갔다 올게요. 자, 넌 오른쪽으로, 넌 왼쪽으로 가. 자, 내가 활을 쏠 테니까 어서. 노루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 자, 노루다! 뿅! 아,
넘어진다 조심해라. 재밌어. 난 사냥이 좋다고. 자, 어서 가자. 어서 집으로 가자고. 에서는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었답니다. 아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아니, 저게 누가 죽을? 바로 그때, 형! 야구, 손대지 마세요. 아, 야구,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형, 이건 제가 좀 끓인 거예요. 이건 제 한 그릇밖에 안 된다고요. 야구, 내가 지금 이렇게 사냥 다니러 오느라고 배가 고파서 그래. 지금 배가 등까지가 붙어버렸어. 형! 형이 좀 끓여드세요. 이건 제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형이 먹으려면 저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야구, 안 돼요. 에서는 너무나 배고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조금만 주렴, 조금만. 아니, 이것은 제 거라고 했잖아요. 아, 형이 먹고 싶으면 형이 끓여드세요. 저기에 죽을 끓일 곳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야구! 그렇다면 제가 드리긴 하겠지만 날 주겠다고? 조건이 있어요.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보라고. 어서 이야기해봐. 형 지금 큰아들 하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나 힘들다고. 내가 하느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들어. 난 그것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형? 그래, 난 부담스러워. 그러면 제가 하느님 앞에 제사드리고 부모님 제가 모시겠어요. 큰아들을 저한테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 큰아들을 달라고? 제가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형은 이제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제 형은 자유예요. 어때요, 형? 그리고 어서 이 죽을 드세요. 자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젠 내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 나는 그것이 싫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일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웠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그래요, 형. 죽을 드릴게요, 죽을. 이걸 드시는 거예요. 어서 형 결정을 하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에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죽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형, 어서 그 나들을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다 하겠어요, 형. 야고. 네. 그렇다면은 네가 그 나들이 돼라. 정말이에요? 그래. 어서 나에게 빨리 죽을 줘, 죽을. 형, 좀 드세요. 어서 드세요. 고맙다. 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인 그 큰아들을 축한 글에 야곱에게 넘겼답니다.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일 때문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축복을 바로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냥하는 것과 먹는 것에 더 소중하게 두며 행동을 했답니다. 어린 여러분 어떤가요?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친구, 공부 잘하는 거? 그래요. 이러한 것도 소중하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외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며 고민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그쪽을 선택한 어린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 미비한 것 같으나 나중에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어린이에게도 큰 축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도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도